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샌드위치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샌드위치 만드는 이런 도구를 하나 이용해서 샌드위치 한번 해봐 드릴게요. 식빵은 구운 지 얼마 안 돼서 말랑말랑한 거 있으면 좋고요. 굳어있는 식빵 같은 거는 전자레인지 살짝 돌려서 말랑말랑한 상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버섯은 조금 깨끗한 게 키운 거니까 보시고 지저분한 것만 좀 털어내시든지 껍질도 안 벗겨도 돼요. 많이 지저분하지 않고, 그리고 양송이 같은 거는 샀을 때 바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올리브유를 소주잔 반잔 정도 넣을게요. 지운 마늘을 반 수저만 넣을게요. 양파를 넣고요. 그리고 가지를 넣습니다. 우선 이거를 익혀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양송이를 살짝만 익힐 거거든요. 이제 가지가 어느 정도 갈색되고 약간 이제 양파도 살짝 갈색이 될 정도로 좀 익었죠. 그러면 양송이를 넣어줍니다. 간을 해서 씹으면 조금 세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후춧가루 약간만 넣을게요. 취향에 따라서 후춧가루는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 조금 덜 넣으셔도 되고, 저는 조금 더 넣겠습니다. 약간 매콤한 샌드위치를 먹으려고요. 이제 소금간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너무 싱거우면 안 되거든요. 너무 싱거우면 빵에 싸서 먹기 때문에 같이 샌드위치가 맛이 없어지게 느껴지거든요. 자, 소금을 좀 약간만 넣을게요. 설탕도 조금만 넣을게요. 다 됐습니다. 이제 불 끌게요. 근데 여기서 드셔보시고 소금 간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소금을 좀 더 넣으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드셔야 하냐면 밥이랑 먹으면 되겠다 싶을 정도의 간이시죠. 밥반찬 같은 간. 그 정도로 그러니까 빵이랑 같이 먹었을 때 딱 맞겠다 싶은 그 간으로 만드시면 돼요. 좀 식으라고 접시에다 담아왔거든요. 자, 샌드위치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말랑말랑 하거든요. 이게 말랑말랑 해야지 빵과 빵을 이렇게 눌렀을 때 붙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붙거든요. 이게 말랑말랑 하지 않으면 안 붙으니까 이걸 랩을 씌워서 전자레인지 살짝 돌려서 말랑하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요거 밥반찬 하셔도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많이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지 빵과 빵이 붙거든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씌우면 돼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시면 중독됩니다. 정말 맛있거든요. 다른 빵보다는 살찔 염려가 조금 없겠죠. 이렇게 테두리를 먼저 잘라내시고요.
양송이버섯 샌드위치 완성했습니다. 상의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